근육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케이트 타기 동작을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스트레칭을 진행할 텐데요. 스탠스를 넓게 오픈으로 선 상태에서 상체를 숙이고 팔꿈치로 무릎을 밀어서 상체를 세우고 허벅지 안쪽을 쭉 풀어줄게요. 자,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허벅지 안쪽이 자극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팔꿈치로 무릎을 밀어줄게요. 자, 다시 한번 살짝 자연스럽게 상체를 세웠다가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팔꿈치로 밀고 상체를 세워서 계속해서 허벅지 안쪽이 자극될 수 있도록 천천히 스트레칭 진행합니다.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올라왔다가 무릎을 양옆으로 밀어주듯이 허벅지 안쪽을 풀어줄게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세워서 자연스럽게 첫 동작으로 넘어가 볼게요. 스탠스는 오픈 스탠스로 넓게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허리를 펴서 상체를 숙이고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상하체를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줍니다. 다시 내쉬면서 비틀고 이때 허리가 굽어지지 않도록 허리를 펴고 고개를 숙이지 말고 턱을 살짝 들어서 계속해서 동작을 호흡과 함께 진행합니다. 이때 역시 허리가 굽어지지 않도록 쭉 펴면서 호흡을 내뱉고 상체와 하체를 반대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행시킵니다. 이번에는 상체를 일으켜 세워서 양 발을 가운데 쪽으로 옮겨서 옆쪽으로 띄워주듯이 동작을 할 거고요. 상체는 비틀어지는 동작으로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마치 스케이트 타기를 한다는 생각으로 동작을 연상하면서 호흡을 짧게 내쉬며 상체를 살짝 숙이고 상하체가 교차될 수 있도록 동작합니다. 자, 그대로 스탠스를 다시 넓게 오픈 스탠스로 만든 상태에서 살짝 엉덩이를 뒤로 빼고 무릎을 한쪽 방향으로 눌러주면서 체중만 한쪽 다리에 실어줍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뒤로 밀고 상체를 앞으로 들이마시고 내쉬며 척추를 곧게 펴며 상체는 앞으로 엉덩이를 뒤로 눌러왔듯이 조금만 내려가도 하체 근육이 자극되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발끝 방향과 무릎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진행할게요. 이번에 배워본 동작은 운동량은 많고 하체 근육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운동 경력이 적거나 없는 초보자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장 초반에 했던 허벅지 안쪽을 풀어주는 동작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운동 레벨을 높여가면서 진행하는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